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 오늘은 설도 가까워졌고요. 우리 동그랑땡 육원전이라고 하죠? 동그랑땡 예쁘게 부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채소들을 다져야 하는데요. 일단 양파를 다져줍니다. 자, 양파가 들어가면 식감이 부드러워지죠? 동그랑땡에 딱딱할 수 있는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양파 다져주고요. 너무 잘게 다질 필요는 없습니다. 양파는 익으면 부드러운 식감을 주니까요. 자, 호박은 씨는 쓰지 않고 이제 씨는 제거하고요. 겉면만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씩 편 썰어서 채 썰어서 다져줍니다. 호박 역시 고기 전이라서 딱딱할 수 있는 그런 동그랑땡의 식감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리고 단맛을 조금 주기 때문에요. 넣는 게 좋겠어요. 자, 당근은 딱딱한 채소이므로 좀 잘게, 굵게 다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쪽파도 송송송 썰어주세요. 흰 부분은 조금 세로로 한두 번 잘라주고요. 송송 썰어줬습니다. 두부는 저런 면보에 으깨서 굵기를 조금 짜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청양고추는 이제 고명했을 거예요. 동글동글 썰어 준비하고요. 자, 모든 채소나 고기를 전부 넣고요. 소금, 후추 1.5 작은술 넣어주고요. 맛술도 2큰술 넣고 다진 마늘도 2큰술, 거피한 들깨가루, 저만의 좀 특이한 건데요. 4큰술 넣고서 계란 한 개를 깨트려 넣고요. 조금 더 끈기를 주기 위해서 넣는 거죠. 계란 한 개 넣고 전분가루도 2큰술 정도 깎아서 2큰술 정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동그랗게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적게 주물러주고 좀 칠해주면 조금 끈기가 생기죠. 그래서 잘 만들어집니다. 지금 조금 묽어서 좀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야 해요. 크기가 같아야 예쁘거든요.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돼도 이게 이제 좀 갈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은 조금 묽을지언정 익으면은 괜찮아지겠죠. 자, 지금은 부침 옷을 만들고 있어요. 계란 두알을 풀어서. 저는 다른 계란말이나 모든 걸 할 때 다른 계란 요리에서는 그렇게 체에 내리진 않아요. 그런데 이 부침을 할 경우는 꼭 체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체에 내려야 이 어떤 그 알끈이나 이런 게 다 제거되고요. 서로 다 쪼개진다고 그러나요? 좀 그래서 이렇게 딸려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이따 팬에 구울 때. 그래서 깔끔하게 부쳐집니다. 부침 가루도 한 컵 준비하고요. 이제 동그랗게 똑같은 양. 저는 동그랑땡을 조금 크게 만드는 편인데요. 네, 너무 작으면 오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수가 너무 많으면 좀 지겨우니까 조금 큼직하게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편입니다. 일단 저렇게 한 팬에 7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7개를 일단 하고 손을 계속 씻으면서 해야 좀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자, 저 지금 뭐 하냐면요. 반죽이 지금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을 익혀보아요. 그래가지고 간을 봅니다. 저게 이제 반죽 요리에 익힐 때 만두소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먹어보죠. 먹어보고 간이 맞으면 굽는 거죠. 저걸 다 완성해서 그때 먹어보면 늦죠 이미. 자, 저렇게 부침가루를 붙여서 일단 털어줍니다.
털어서 최소한의 부침가루를 묻게 만들고요. 그렇지만 안 묻은 부분은 없어야 되겠죠. 부침가루가 붙어 있는 부분에 계란물이 묻으니까요. 자, 이렇게 어지간히 털어주셔야 돼요. 자, 많이 묻혀가지고 그냥 계란물에 풍당하면 계란물 자체도 지저분해지고, 자, 그 자체가 붙여졌을 때 자체가 힘이 생겨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부침 옷이 떨어져 버리는, 통째로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부침가루를 최소한의 거를 골고루 다 묻혀야 된다는 것. 일곱 개만 일단 하고요. 또 여기서 손을 또 씻으셔야 돼요. 손을 씻고 이제 팬을 달구고, 일단 달구고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요. 최소한 약불로 놓고 저 동그랑땡을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색이 예쁘게 납니다. 불을 세게 하면 너무 계란물이 많이 익어서 겉은 익고 타고 속은 안 익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약불로 한다는 것. 자, 이때 구명을 올려주세요. 처음에 뒤집고 올리는 게 아니고 처음에 팬에 올렸을 때 그때 구명은 쑥갓을 써도 됩니다. 쑥갓을 예쁘게 입을 따서 놓고 빨간색으로 꽃을 표현하고, 우리 지금 끝에 가보면 완성품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아름답죠? 자, 이제 뒤집어 줄 거예요. 저 정도 색깔만 나야 돼요. 처음에는 더 까맣게 나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계란이 질겨지기 때문에 저것도 좀 많이 나 편해요. 처음에 뒤집었을 때 조금 더 연한 갈색이 나야 되고요. 지금 구명이 올려져 있는 머리, 얼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색이 거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안 익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색을 많이 내면 이쁠 수가 없어요. 색이 안 나면서도 속은 다 익어야 되는 상황, 그거는 약불이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한두 번 뒤집어 주고요. 그럼 다 익은 상태겠죠. 혹시 너무 두꺼워서 안 익을 것 같다 그러면 뚜껑을 살짝 덮어주시는 것도 속을 다 익히기 위한 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오픈하고 지져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전을 붙일 때는 전을 올려놓고 다른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새카만 아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꾹꾹 눌러주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전을 붙일 때는 꼭 중약불에서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유산지를 팬이나 다른 쟁반에 깔고요. 이렇게 펼쳐서, 지금은 겹치지 마시고요. 한 김 나가고 여기서 겹쳐 놓으시면 돼요. 너무 예쁘게 붙여지고 있죠. 본인이 붙여놓고 예쁘다 그러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예쁜 건 사실이죠. 이제 동그랑땡이 사실 보기 전이기 때문에 예쁘게 붙여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히 동그랑땡만 지금 붙이는 거거든요. 자, 약불에서 붙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알록달록 채소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고명을 조금 올려주시라는 것. 올린 것과 안 올린 것은 비주얼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요.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대접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예쁘게. 저는 청양고추를 썼습니다만 조금 매콤한 맛이 느끼한 맛을 잡으라고, 여러분들은 매운 거 못 드시면은 뭐 그냥 일반 초록 고추 쓰시고요. 빨간 고추도 일반 거 쓰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기름은 조금 충분하게 하는 게 타지도 않고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겠죠. 기름을 저렇게 두른다고 해서 기름을 다 전이 먹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붙여보시면 알겠지만
불을 끄고 올리는 건 저는 비추예요. 불을 끄고 올리면 얘가 다 먹습니다, 기름을. 그리고 프라이팬에 달라붙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뒤집히는데 조금 덜 익었을 경우는 잘 안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불을 약불로 놔두고 저렇게 올려서 뒤집어주시면 돼요. 예쁘게 색깔이 났네요. 자, 처음에 올려놓은 게 어느 것인지 기억을 하셨어요? 그것도 뒤집고 마지막에 올려놓은 거는 덜 익었으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뒤집고 순서를 정해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면 되겠어요. 이번 판도 아주 예쁜 동그랑땡이 됐습니다. 자, 동그랑땡은 우리 고유의 음식이에요. 그때는 물론 조선시대에는 육원전, 고기육자, 동그란 원자, 그래서 동그란 고기전이라고 해서 육원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물론 소고기로 부쳤습니다. 근데 이게 돼지고기가 흔하고 좀 부드러워요. 돼지고기로만 부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두 개를 접목해서 반반, 200g씩 반반 썼습니다. 이상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드럽기도 그렇고 맛있기도 그렇고 반반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려요. 조금 색깔이 많이 났죠? 한발은 괜찮습니다. 먹은 육수로 아주 똑같은 크기로 부치니 아주 예쁘죠?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림 같단 말 좀 오바네요. 자, 우리가 이 동그란 전을 붙이다 보면 갈수록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게 좀 지겨워지면, 그런데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똑같은 크기로만 해보겠다. 아, 그런 마음을 갖고 하시고 너무 예쁘게 붙여졌습니다. 예쁜 동그랑땡. 이번 설에는 저랑 약속해요. 예쁘게 동그랑땡 만들겠다고. 네, 감사합니다. 자, 플레이팅은 이렇게 종이 하나 깔고, 네. 놔두면 예쁘겠죠? 대접하는 마음을 담으세요. 감사합니다.